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시 또 일상으로, 또 활기차게 또 돌아가야죠.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은 소량씩 모으고요.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실천이 필요하고 현재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요거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따가 부터 둘러보시고 공부는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다 모든 시장이 지금 FOMC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헝다. 그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씩 보시면, 당한금융뉴스에, 지금, 뭐, 얘네들, 뭐, 원숭이들,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미 연준 테이퍼링 늦출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인가요? 아마 저기, 연설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잘좀 보시고요. 내일 또 헝다그룹 첫 채권이 돌아옵니다. 그게 한 1,000억 정도 된다는데, 1,000억인가요? 아무튼 많은 양이 돌아옵니다. 채권이. 그래서 요거를 살릴지 말지가 내일 결정이 될것 같아요. 현실화되나, 파산 초읽기.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디폴트 우려 미 연방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은 하원은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상원이 어떻게 될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혼조세다. 그다음에 출렁하고요. 그래서 요거 아무튼 헝다 문제가 이제 아시아 시장을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아시아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 채널에 이제 그 재생 목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시면 처음 방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실게. 요걸 보시면 몇개안 되니까 이게 몇 개냐? 한 18개밖에 안 돼요. 뭐 요거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신호는 제가 여러분들 하도 복잡할 것 같아서 요 하나만 보면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캔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파동, 나름,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어디 갔죠? 일목균형표. 조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방문해서 보시면, 위기시 전략과 전술을 제가 한세편 정도 했어요. 하나, 둘, 세개 정도. 같은 내용인데, 반복이 좀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 인사도 있고 뭐 부자 되는 법, 다음 카페 얘기, 엘리엇 파동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20% 부자 되기. 그다음에 부자 되는 법 2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인베스팅 트레이딩 뷰 사용법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자,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냐면, 질문을 하셨어요. 뭐를 컴퓨터 질문하셨냐면, 설정에서. 여기서 그거 있죠. 일목균형표에 시간론에 있고 표시하는 거, 요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입니다. 잠깐 좀 여기다가 보시겠습니다. 9.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6, 여기가 이제 기본 수치, 그 다음에 33, 복합 수치,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55. 이걸 왜 했냐? 여러분, 요거 뭔지 아시죠? 아시죠, 이거?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요거 3개가 기본 수치고요. 요 뒤에 세 개는 복합 수치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셨길래, 그래서 제 거기 그, 예, 처음 방문에 가면 인베스팅 트레이드 뷰 사용법이 있으니까, 구독자님께서 이제 그 질문이 있으셨고, 잘 둘러보시면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헝다가 오늘 종가가 홍콩 달러로 2.27달러. 예,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예, 계속 음봉이 생겼죠.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때부터 계속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 막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앞으로 구제 금융을 안할것 같은 뉘앙스가 많습니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지금 현재 문제가 헝다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네, 쓰나미가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고요. 중국이 경제가 침체가 된다라면, 네, 전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오는 거다. 중국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논조들은 뭐냐, 그거거든요. 뭐냐면, 헝다 괜찮을 거야. 아니, 지금 차트라도 한번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 상장 폐지 수순입니다. 저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뭘 막아내요, 여기서? 아니, 지금 30달러인 얘가 지금 2달러로 바뀌었는데요. 네. 거의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이게 괜찮다? 그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완벽한 상장 폐지 수준입니다. 헝다라는 회사가 없어져요. 예. 근데 살리고 안 살리고는 중국 짱깨들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예, 그냥 상식에서 봐서도 이거는 절대로, 예, 안심하면 안 되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거 안심했다가는. 예, 이때 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지된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내일 23일 헝다 구제금융이 실시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뭐 있냐면, 네, FOMC도 있습니다. FOMC 상황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은 홍콩이 아니라 얘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죠. 계속 내려왔다가 좀 살짝 멈춰 있는데, 요게 MSCI 이머징 마켓 ETF. 이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나,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이 호주 달러가 이렇게 약세인 이유가, 그런 건그 헝다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내일 그 오전에 열릴 건데요. 코스피는 지금 옆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있죠. 예. 지금 3일간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다 반영을 할 겁니다. 내려온 만큼을. 2% 내지 한 3%. 물론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잘 보시고, 내일 그러면 갭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자, 여기 환율이죠. 1184원. 큰 변화가 없습니다. 1180원대 초반.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세 상승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하자. 지금 주가는 상당히 고공에 있다. 고공 행진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이제는 완전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구름대를 확실히 벗어났죠. 네. 이제는 이 어둠을 뚫고 자,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후행스팬, 모든 스팬들이,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도 지금, 네, FOMC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양봉을 뽑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3일 동안 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최소 100%
100까지는 간다. 네. 자, 유로는 똑같겠죠? 모습이. 네. 똑같습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지금 하락적으로 접어들었고요. 반등을 주더라도 걸릴 확률이 높고 앞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 예정. 하나, 둘. 지금 세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년 만기 기준으로 해서 채권, 네, 실질금리입니다. 예, 0.98. 예,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이런 것도 죽고 중요하고 헝다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금리. 예,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 서서히 이제 뭔가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네. 현재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요 부분을 서서히 딛고, 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0.5 9천원 갔는데도 그때 나스닥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실질금리를 잘 보자. 그래서 얘가, 자, 0.8, 마이너스 0.8, 0.7, 0.6, 0.5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다중바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딛고 위로 튈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서서히 저점도 높이고요. 서서히 고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10년물이니까 자, 10년물 보시면 10년물이 지금 현재 이래요. 여기 쌍바닥 찍고 바닥 저점이 점점 높아져요,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요 10년물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출렁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시장.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새는 아시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은 많이 있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10년물 잘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닥터 코퍼 구리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 아래 그림자, 아래 꼬리들, 이 꼬리 막 생기는 거 보이시죠? 예, 안 내려가요. 예, 그래서 어떤 물가에 대한 예, 그런 것도 요걸로 참고를 좀 하시고 경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하십시오. 자, 여기도 지금 쌍바닥이죠? 네. 그래서 다시 양봉을 생기고 있는 모습. 네, 앞으로 구리도 잘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원유 보세요. 네. 71달러죠.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예, 물가. 예. 그래서 연준이 내일 새벽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파월 의장의 성정상 아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싸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줄 건데 위로 증시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유가를 보면 아직도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매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얘가 가격이 어떠냐 그것만 보시라고. 71달러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물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인데 자,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자,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하나 둘 네, 61.8%. 네, 이거 보이시죠? 이제 믿으시죠? 확실하게. 네. 비트코인은 제가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가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동 카운트가 너무나 쉽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네, 비트코인도 이제 아래로 계속 향한다는 얘기는 네, 전체 시장이 별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본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비트코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예, 다우지수는 네, 현재 8월 26일 고점으로 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폭락을 시작을 했는데 자,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예, 자, FOMC 기다리면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자, 재밌는 거는 여기 RSI 값이 자, 30을 밑으로 내려갔어요. 29.
이날. 그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죠.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과매수 있다가 내려오죠. 그죠? 예. 내려옵니다.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등 들어오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된 건데, 과연 이 반등이 여기를 뛰어넘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는 이제 지켜보는 건데, 글쎄요. 역사를 쓰고 지금 이제 매도 압력이 센 상태에서 얼마나 주체들이 매수를 많이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지금 3만 4천 근처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3만 3천. 네, 여기를 붕괴시키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 음봉 자체가 저항입니다. 예. 여기 갭도 있고요. 저항이. 자, 갭. 엄청나죠? 이거 엄청난 갭입니다. 이거. 이거 못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음봉도 갭이다. 예. 아, 갭이 아니라 음봉도 저항이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자, 이거 구간. 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인데, 지금 현재는 3구간에 머물고 있죠. 자, 앞으로 3일에서 5일 동안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 3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면, 네, 예, 추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 브레이크는 걸었지만, 네, 자, 쭉 내려오다가 탁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네, 걸었지만, 제가 예상하기는 3구간에서 계속 머문다면 이거는 추세적인 하락이 생길 것이고요. 만약에 2구간까지 가더라도, 여기 있는 엄청난, 네, 요 갭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상승에는 기다리고 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진짜 뼈가 부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음봉과 갭이 어떻게 극복이 돼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자, 극복을 못하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는지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 자,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그런 부분이죠. 이 음봉과 여기 있는 갭.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다시 한번,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50일선부터 볼까요? 네. 이게 저항입니다. 50일선이 꺾였고요. 일단. 네. 그다음에 200일선을 보시면, 네. 200일선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 네. 구름대 밑에 있어요. 모든 추세가 하락 추세고, 후행스팬도 지금 캔들과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하락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이제 상승을 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특히 200일선 이렇게 33,000 여기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된다면 앞으로는 확실한 대세 하락이다. 이제 5% 정도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P500입니다. 마찬가지 반등 들어오고 있고, 자, 똑같이 자, 51선 밑에 자, 짱대 음봉 갭, 그래서 패턴도 자, 이브닝 도지스타 불리시인데 자,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이 음봉을 극복을 해야 된다. 갭도 극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51선 밑에 자, 201선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자,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락 추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37이거든요. RSI 값이. 자, 37이라는 얘기는 아직 상승으로 전환이 좀 멀었다. 최소 얼마? 50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네. 그렇지만 위에 저항이 너무 많다. 예, 후행스팬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자,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네. 반등. 그 다음에 여기 갭, 자, 엄청난 음봉. 아무튼 이렇게 한번 충격을 주면요, 시장은 그 이 충격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초단기 추세, 여기를 엮는 초단기 추세를 무너뜨렸어요. 올라가면 걸리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51선, 네, 얘도 붕괴시킨 상태입니다. 요날도 보면, 어제도 보면 저항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강력한 겁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기사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테이퍼링 헝다보다 더뭐 증세 이런 것보다 무서운 게 50일 이동 평균을 붕괴한 게 가장 무섭답니다. 미국 저기 서양 놈들은 미국 놈들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200일선 네 200일선 여기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 얘는 현재 구름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죠 그림상. 자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다우, 그 다음 S&P 500, 그 다음 제일 좋은 게 나스닥입니다. 그렇지만 얘도 50일선을 붕괴된 상태고 요 추세선 네 그 다음에 예, 구름대. 자 후행스팬은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아 몸통에 들어가 있네요. 예 몸통에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것도 잘 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은 네, 다크라우드 카바 네,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저는 이 다이버전스를 믿기 때문에 거의 100% 신뢰합니다. 예, 99.99% 이제 시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일봉에서 RSI 값을 보시면 현재 39입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전처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지지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 이 흐름대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 이런 흐름이 돼버린다면 상당히 곤란하다. 예. 곤란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 11월달 올 하반기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달 10월, 11월, 12월 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역사적 고점은 9월 6일입니다. 네, 이거를 계속 넘지 못하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이때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하락하고 나서 이때가 실질금리가 예, 올라갔던 때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때 그때가 영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5 정도였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금리가 또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여기를 붕괴시킨다면 네. 이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저기 시장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되시고요. 예. 좀 편안하게 내일 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잘 보시고 지금 현재는 FOMC와 헝다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은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지금 이거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건고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